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 안녕하세요. 전 그레이스예요. 오늘은 제가 공주를 잘 그리는 스케치북이라는 걸로 스케치북에 이렇게 뭐지? 색칠도 할수 있어요. 저는 오늘 색칠을 해볼 거예요. 어디 색칠할 거냐면요. 어디 색칠을 저는 그리는 것보다 색칠하는 게 좋아서 그림은 안 그리고 색칠만 할게요. 여기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걸 색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저는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잘안 보이시면 어쩔 수 이렇게밖에 안 되거든요, 세정이요. 이대로 고정시킬 테니까 좀만 보세요. 네, 제가 그림을 그릴 거예요. 네, 제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는 미니 공주래요. 저는 모자를 핑크색으로 칠할게요. 잘안 보일 수도 있어요. 다음에 여기 가운데 머리 핀을 이런 색으로 해볼게요. 이 색이 뭔지 모르겠지만 예쁜 것 같아요.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그거는 죄송해요. 다 그리고 제가 예쁘게 색칠한 거를 보여드릴게요. 안 보일 수 잠시만요. 네, 제가 지금 그리고 있죠. 여기 잘안 보일 수도 있는데. 네.
내가 지금 여기 양쪽에 리모트 이렇게 두 개를 나누는 머리 있잖아요. 그 머리를 하고 있어요. 네, 이쪽 머리 끝났어요. 이쪽 머리를 할 차례예요. 재밌으시죠? 그냥 티 안 나게 제가 그냥 덮어볼게요. 그럼 너무 작다. 여기다 여기를 좀 그러면 아무도 모르겠죠? 네, 머리카락은 다 색칠했어요. 이제는 어디를 색칠할까요? 네, 이 자켓을 색칠하도록 할게요. 자켓을 핑크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모자가 핑크색이니까. 자켓을 핑크색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켓을 이 핑크색으로 해보겠습니다. 예쁘지? 오! 이 색깔 되게 예쁘다요. 뭔가? 여러분이 예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저는 예쁜 것 같아요.
야, 여기는 조금 이렇게 진한 색으로 해주면 더 예쁠 것 같아. 그래서 색깔 이 색으로 한번 해볼게. 이색 되게 진하죠? 하면 정말 예쁘다. 여기는 좋을 것 같아요. 이 색이 근데 피부 색깔로 얼굴을 색칠해 보겠습니다. 됐고, 연하게 칠해주면 예뻐요. 그럼 피부색 같거든요. 근데 너무 막 너무 색게 색칠하면 피부색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다 색칠했어. 아, 뭐가 안 색칠했다. 아, 땡땡이 많이 색칠했다. 아, 왜 이렇게 많이 안 색칠한 거야. 이 색깔로 연하게 칠해보겠습니다.
네, 다 색칠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예뻐요? 여러분? 네, 오늘은 제가 공주를 잘 그리는 스케치북 이런 이야기를 아니, 네, 색칠하는 걸 갖고 놀아봤는데요. 재밌네. 그럼 또 다음번에는 재밌는 색칠 놀이 같은 거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안녕.